자, 갑시다. 첫 번째, 응꼴이네? 응꼴 맞아? 네. 여기 분자가 역으로 가요. 분모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결론, 4야. 옳구나. 네. 대체? 자, 다시 한번 정리. 이거 진짜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얘보다 중요한 게 있어 없어? 없어. 얘가 독보적인 넘버원이야. 얘가 지존이야. 알겠지? 얘 안 쓰던 문제 없다. 얘 시험 몇 개 나와? 2개. 다시 한번 정리. 몇 번 쓴지 모르겠어. 토할 것 같아 이제. 첫 번째 뭐해? 인쇄본이에요. 지랄하죠? 왜요? 베이비야. 에잉 노잼. 두 번째는? 그렇지, 인소분해요? 약분 있고, 두 번째는? 미분계쇠? 장인. 세 번째는? 로피탈. 로피탈의? 정. 근데 로피탈이 뭐였죠? 다시 한번 쓰자. 로피탈은 뭐였어? 리미트 fx분의 gx를 계산할 때? 분모분자를 미분. 분모, 그렇지. 분모분자. 얘가 만약에 알파면, 분모분자를 미분해서 계산하더라도, 극한값은 여전히 알파다. 분모 분자를 미분하더라도 극한값이 변하지 않는다. 존나 중요하지, 맞지? 한다? 한다? 자, 나온 김에 저거 다 풀어볼 거야. 원, 투, 쓰리로 다 풀 거야. 선택해. 로피탈. 다 풀 거야. 자, 첫 번째. 인수분해후 약분. 인수분해후 약분.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알아. 예외 없어. 시작. 봐봐. 얘를 인수분해하면 리미트 x가 이제 2로 갈 때 x-2랑 x-a가 되고 얘가 x-2가 되고 x+2가 되는 거니까 톡톡 넣으면 4분의 2-a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a는 몇이야?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풀면 되는 게 첫 번째. 인수분해요. 지연이 보고 싶다. 공간 부족하니까 지울게 이거. 또 되냐? 그리고? 네. 봐봐. 두 번째. 로피탈의 정리. 로피탈의 정리. 분모 분자를 미분하더라도 극한 값이 변하는 건 아니야. 분모 미분하면. EX. 분자 미분하면. EX. Minus A plus E. 저 EA는 미분하면 상수니까 없어지죠. 대입. 대입한 뭐야? 4분의. 넣으면? 4 minus A minus E가. 몇이 돼야 돼? 3이요. 똑같지? 똑같네. 끝까지니까 훨씬 훨씬 빠르지? 예. 세 번째.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 배우고 나서 또 미정이 다 까먹었네. 미분계수의 정의. 자, 출발. 미분계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식 몇 개 있어? 두 개. 시작. 리미트 h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이건 뭐야? f 프라임 a. 첫 번째. 두 번째는? 리미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 fx 마이너스 f. 그렇지. 이게 뭐야? f 프라임. 맞지? b. 선생님 정의 f가 없는데요.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어떻게 쓰나요? 개인차지 이제. 잘 들어. 그렇지. 나도 이런 거를 여러 개를 너희들한테 알려주니까 부담이 돼. 하루에 넣을 수 있는 지식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막 이런 거 꾸역꾸역 넣으면 너희가 토할까봐. F가 없지. 만들어주는 거야. 분자를 Fx로 쓰는 거야. 또 분자를 Fx라고 쓰겠다고. 봐봐. 그럼 제가 fx는 뭐냐면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e x 플러스 e 이렇게 써주고 보여? 보여? 뭐야 이거?
이게 뭐야? F'. 그래, 이게 미국에서. 그래서 얘가 F'2가 되는 거고, 얘는? 4. 그렇지, 얘는 4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F였지? 미분에서 2분. 자, 미분하면. EX. 어.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지? 2 두면 4 4분의 4 마이너스 A 플러스 2. 얘가 몇이래? 3이 되고 똑같지? 또 다 똑같아. 참 이거를 안 알려줬지? 알려주기가 무서워. 알려주기가. 근데 욕심 있는 사람은 하는 거다. 욕심 있는 사람은 해야 돼야겠지?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야 뭐 2등급을 받고 그러는 거 알겠지? 네. 스테인리스에 뜨거운 물 넣으면 안 돼요? 뭐라고? 스테인리스에 뜨거운 물 넣으면 안 돼요? 몰라. 어린 거 물어보지 마. 고운병인데 뜨거운 물 얹으면 뭘 넣고 그래. 이거 그냥 엄마 물 좀 쐬려고 하는데 혹시 몰라. 자, 마지막입니다. 103번 갑니다. 103번. 자, 103번. 자, 103번. 2차 함수가